언니. 네. 몇 살이에요? 이거 물어볼 거 그랬다. 아, 39살이요. 저 범띠요. 39살? 네. 언니는 네. 언니는 네. 동남서북으로 인해서 사람으로 이렇게 풀어먹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나란녹을 먹고 살든가. 아, 그래요? 나란녹을 먹고 살든가 아니면은 있잖아. 네. 말로 풀어먹고 살든가 하고 살아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네. 지금 네. 왜 이동수가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저 학교 때문에요. 제가 지금 학교 다니고 있거든요. 학교? 네. 무슨 학교? 대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집은 이사는 했는데 네. 지금 거기 네,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네. 해야 되거든요. 네. 집을 거기다 얻어놨어요. 아, 그러니까 지금 집을 옮겨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그걸 때문에 지금 아니요, 그것 때문은 아니고요. 응. 제가 이거 신청한 지 좀 오래돼가지고. 응. 신청한 지 좀 오래돼서 지금 그런데. 응.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그 저는. 맞아요. 내가 나랏녹을 먹어야 되는 게 맞고 네. 언니가 강당에 서야 되는 게 맞고 네. 그러니까 진로는 네. 잘 선택한 거 맞아요. 아, 근데 선생님 제가 그 요즘에 의전원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의과 전문 대학원이라 해서 의사도 생각 중인데 지금 교수가 될지 의사가 될지 그것도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저는 교수. 교수요? 예. 교수 자리가 먼저 들어오고, 네. 솔직히 말하면 의과는 이미 그 기간이 지났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강당에 쓰는 게 더 빠르다. 아, 강당이나 네. 내가 네. 뭐 학생들 가리키는 자리나 네. 그런 쪽이 언니가 더 빠를 것이다. 아. 그리고 깡따구가 있어가지고 언니는 하려고 맘 먹으면 해요. 그래요? 건강은요, 선생님? 이게 다예요? 네, 그게 다고요. 진료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고요. 예. 제가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예. 건강도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언니. 네. 많이 어지럽지 않아요? 저요? 어지러운 거는. 여보세요? 네네. 어디에요? 아, 저 지금 아파트 나와 있어요. 말이 안 들려. 네. 괜찮아요, 이제. 네네. 네네네. 언니가 네네. 머리 쪽이 눌러요. 비밀번호 누르는데. 아, 코미디하지 말라고 진짜. 아니, 그쪽에서 끊겼어. 내가 안 끊었어. 네, 전화가 끊어졌어요. 네,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네. 오늘 유튜브 갔나? 아, 언니가 네. 지금 지하에 있나 보다. 아니에요. 지하가 아니고요. 지상인데. 이제 잘 들리세요? 이제 잘 들려요. 네네. 우리 어디까지 대화했죠? 아, 건강 어지럽지 않냐고 아까 말씀하셨거든요. 네. 머리 쪽으로 많이 언니가 안 좋은 걸로 들어와. 그리고 언니 있잖아. 네. 언니는 갑상선 조심하셔야 돼요. 갑상선이요? 예. 네네. 갑상선 쪽으로 조금 목에 네. 조금 만약에 내가 안 좋을 일이 만약에 있다 하면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네. 있다 하면 내가 목으로 많이 치고 들어오는 그 사주를 갖고 있어. 그 사주에 아. 내 건강으로 훑어보면 네. 많이 갑상선 쪽으로 나중에 조금 안 좋게 들어오는 건 사실이야. 아. 그럼 머리는 괜찮아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지러운 거는 언니가 혈관 쪽으로 좀 훑어보면 되는 거고 네.
근데 내가 제일 안 좋게 비치는 거는 언니가 갑상선. 지금 당장 뭐 크게 병 들어온 건 없죠? 저 갑상선 지금 의심 받아가지고요. 그래? 네, 오, 소름이네요, 선생님. 언니, 네. 병원 빨리 가봐. 그랬어? 그래. 있잖아. 갑상선 쪽이 그 위로 올라가면 머리잖아요. 그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 그래서 나는 조금 어지러운 걸로 비쳤고, 그래서 언니가 올해는 조금 내가 몸으로 조금 치는 수전인 건 맞아. 그래서 뭐 강당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 먼저 챙겨야지 내가 교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돈으로 까먹을래, 건강으로 까먹을래 그런 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목 먼저 가서 조직 검사 해봐요. 왜냐하면 올해 만약에 그게 판정이 되면 언니가 나한테는 뭐 사자가 들어오지는 않아. 하지만 만약에 그게 판정이 되면 언니는 째야 돼. 그건 맞아요. 그거 들어오는 건 맞아요. 그거는 언니가 조심하셔야 될건 맞아. 소름. 소름 끼쳤어? 근데 그 아픈 거 갖고 소름 끼치면 어떡하냐. 그치? 건강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점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언니가 조금 안 좋은 소식을 듣는 건 사실이야. 사실이지만 내가 내 집안에 뭐 사자가 들어와서 뭐 진을 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칼은 대야 되는 건 사실이야. 그럼 다른 데는 이상이 없는 거죠? 뭐 다른데 거기만 일단 뭐 안정을 찾으면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뭐 다른 데로 뭐 되고 그러지는 않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언니가 제일 중요한 거는 목하고 머리. 그러니까 어지러운 거는 혈관이겠죠? 그런 쪽만 치료를 한다면 언니는 괜찮아요. 그럼 저 다녀오는요? 저 지금 시험관 한참 하다가 지금 이렇게 걸려가지고 목 때문에 스톱했거든요. 다녀오는 있나요, 저? 언니 2년 있다가 2년이면 몇 살이야? 41요. 언니는 늦게 애가 쓰기는 하겠네요. 아, 그래요? 늦게는 애가 쓰기는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언니가 아이가 삼신이 있어요. 아, 그래요? 2년까지는 삼신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금 내 몸이 우선이지. 그치? 또? 또? 그냥 교수님 건강만 하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이럴 것 같아. 아, 그래요? 그리고 남편은 그거는, 그거는 내가, 언니가 나중에 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봐. 알았지? 용사장님한테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물어봐. 지금은 조금 그러니까. 알겠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넹.